친구들은 저작권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나요? 그림 저작권, 음악 저작권, 영상 저작권? 저작권이란 단어 너무 어렵죠? 예를 들자면 화면에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. 이 그림을 선생님께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한 화가가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전시회에 똑같이 전시한 거예요. 만약 친구들이 전시회에 가서 이 그림을 본다면 친구들이 이 그림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딩동댕동! 맞아요! 왜냐면 여러분들도 사람이니까요. 저작물이란 동물도 식물도 아닌 사람들의 생각과 기분을 표현한 작품이에요. 어때요? 저작권 어렵지 않죠? 우리 모두 저작권을 잘 지켜요.